보나페티. 눈과 입을 사로잡을 코스 요리. 화려한 서양식 먹방쇼 플레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기분 참 좋을 때만 자바로티가 나오는데요. 생각해요. 하지만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외롭네요. 저는 우아하게 칼질하러 왔습니다. 아, 해산물 풍미 가득 한입 음식으로 시도한 겁니다. 드릉드릉. 뭔가 하얀색 도화지 안에 포인트만 탁탁 넣어놓은 그런 참돔 같지 않아요? 색감이 환상입니다. 전복튀김이래요. 전복. 이 안에 전복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소스조차도 전복, 내장을 가지고 소스를 만든 이렇게 한 입 쏙. 전복의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안에 씹히는 부드러움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확 올라옵니다. 신에겐 두 가지 요리가 남아있소이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갈치 요리예요. 갈치를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는 성게알이 이렇게 딱 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갈치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생선즙이 그냥 쫙 뭉쳐있어. 뭐가 빵 터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홍갈치를 먹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풍미가 더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쫄깃한 구운 관자 샐러드. 우와.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지금 우와, 그 샹송이 그냥 동바람이 주르르르. 입을 막아달라고 내 이렇게. 와, 야 달다. 조개 관자에서 나오는 그 즙이 정말 지금 이 그 즙을 다 짜놓고 국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다 넣고 싶은 그런 맛에 그런 감칠맛 그냥 다 내포돼 있어 그냥. 와, 드디어 나오셨다. 68의 식욕을 끌어올릴 후기 등장이요. 무슨 스테이크냐고요? 가을살 스테이크. 먹어봐. 주인공입니다. 스테이크. 이 요리는 돼지고기예요. 제주 돼지고기 가브리살을 수비드를 하시고 마리네이드를 된장에다가 한 30시간 이상씩, 그래서 이 요리가 나오기까지 40시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요리입니다. 쫄깃한 가브리살 한 점 썰어내고 특제 소스 올려 입으로 왕. 어우, 이 쫀쫀함. 이 고기 맛을 그냥 뒤에서 그냥 딱 받쳐줘. 고기 맛이 계속 그냥 상승이 돼.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잘 안 하시는데요. 만드는 공법부터 시작해서 소스 하나하나에 들어간 그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 가게의 메인이 될 만합니다. 사과를 주네요? 그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 아니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오, 사과. 미야. 우와. 뭐지? 아니면? 와, 너무 아까워. 이 부서지는 게. 아이스크림? 뭐지? 우와! 보셨어요? 야! 우와! 네, 봤어요. 이게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진짜 맛있잖아요. 애플 망고가 안에 숨겨져 있고요. 이야, 디저트가 끝내주네요. 이거 3일을 걸치는 건데. 아니야, 점잖게. 형부가 점잖게. 그리고 양복 입었는데. 와! 점잖게 실패했어요. 점잖게 실패. 최근에 먹어본 디저트 중에 1등. 진짜? 와! 이야. 이거 엄청 먹었을 텐데. 그 중에 1등이라니. 초콜릿이었어요. 애플망고 향에다가 우와. 이 초코가 싹 녹아내리는데. 아, 초콜릿이었구나. 빨간 초콜릿.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냥 텐션이 막 올라가는. 와, 미친 디저트.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제주에서 유럽을 맛봤어요.